지금부터 2021년 시민과의 열린 소통 콘서트 1분 순서로 104 몇 명과 함께하는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전 공연이 있겠습니다. 식전 공연은 공간단하게 국악창작 소리극이 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
희망찬 신청년의 23만 2천 시민 모두 행복하소서. 행복 가득, 희망 가득, 만선의 꿈을 안고 2천 백사호 출항이여. 2012 백서명대
여파로 많은 혼란이 있었던 2020년. 이천시는 시민 안전망 확보를 위한 철저한 노력과 함께 이천시의 미래 도약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꾸준히 정진해왔습니다. 2021년은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한 도약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천시는 그동안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불합리한 규제에 맞서 끊임없이 규제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드디어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스마트 반도체 벨트도시로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30만 계획도시이자 수도권 동남부 중심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이천시의 주요 도심지 개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리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택지개발 사업으로 앞으로 자연친화적인 명품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며 역세권 개발 사업도 본격화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성장의 핵심 요소인 교통망 확충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성남 장우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609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도발에서 충주 문경으로 연결되는 중부내륙 철도로 충주까지 우선 개통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유산 고단간 도로가 정상 개통되었고 순환형 시내버스 운영과 이천 잠실 간 광역버스 개통은 물론 이천 터미널에서 강남역 간 노선도 추가 개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의 기본 요건은 복지와 의료입니다. 이천시는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을 종합병원으로 신축 개원해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안심센터를 개원하고 남북권 통합보건지소에 전문의를 배치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가 확충되었으며 마을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공동주택 내에 이천시 다함께 돌봄센터를 개소해 아이 키우기 좋은 이천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 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복지관이 개관돼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외 지역의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 사업과 마장 건강생활지원센터 준공 등 시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희망 일자리 사업과 지역화폐 인센티브, 긴급재난지원금, 영세상인 카드 수수료 지원 등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이천시는 대형 화재 사고와 호우 피해 등 재해재난 사고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에서는 유족들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이천시민 모두의 마음이 더해져 아픈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유례없는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수해 피해에도 이천시민 모두가 발벗고 나서 수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천시는 전국 최초로 온라인 복합재난대비 통합시범 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해재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천시는 3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우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시민 안전을 위한 이천시의 대응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전국 최초로 이천시 전역의 소상공인과 실내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에 080 출입관리 안심번호를 부여해 코로나19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080 전화출입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코로나19 관련 출입자 관리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감염증 발병지인 중국 우한에서 온 교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 이천시 국방어학원에서 안전하게 격리될 수 있도록 도와
이천시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앞장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천시의 이러한 성과는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아 각종 수상의 쾌거로 이어졌습니다. 이천시는 국민행복민원실 운영과 재난관리평가에서 최고 영예의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도자산업특구 장관상, 지방세정운영평가 최우수,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년 연속 최우수, 시군 종합평가 우수기관, 식량작물 기술보급 활성화 부문 대상 수상 등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천시 080 전화 출입관리 시스템이 전국 방역 우수 사례로 꼽히기도 했으며 이천시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2년 연속 S등급인 최우수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2021년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천 시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할 수 있는 시민 밀착형 정책인 이천형 시민 행복 뉴딜이 추진됩니다. 주민복지, 문화관광, 첨단농업, 청년창업 등의 분야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행복 뉴딜 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천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천시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특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추진했던 이천화목회의는 다양한 건의사항을 아파트 단지 등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 듣고 토론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천시는 앞으로도 이천시장 파라솔톡, 이천시민 소통폰, 이천시장이 갑니다 등 다채로운 방법으로 시민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시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었던 이천시 먹거리 종합계획인 푸드플랜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안전한 먹거리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해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푸드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이천 시민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상생의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천시는 2021년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2021년의 이천시는 스마트 반도체 특화도시, 사통팔달의 수도권 중심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로 더욱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리허설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제 얼굴 잘 보이시나요? 선생님 저 잘 보이시면 크락션 좀 눌러주세요. 빵빵빵.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커스 나, 지금 나가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오늘 정말 많이 바쁘신데 오늘 백사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의 소통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많은 내비께서 와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불러드릴 테니까 앞으로 오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운영 굉장히 바쁘신데 성수석 도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 오셨는데요. 서학원 시의원님 그리고 이규화 의원님, 김일중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장단 우리 이천시 전체 이장단을 이끌고 계시는 황인천 협의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사면의 어르신들을 대표하는 송정의 우리 그 노인회장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예, 참가하고 계시는 정명숙 위원장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신학철 협의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백사면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의원 송수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백사면은 원자수산의 높은 기운과 함께 또 오산, 호암산의 마지막 그런 따뜻한 그런 기운을 품고 백과천이 백사면을 가로질러서 그리고 아주 마음의 모양이고 또 농민들의 터전이기도 한 지역입니다. 우리 엄태준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제 또 새로운
도시계획 속에서 많은 수건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시장님 도와서 올 한 해도 황소처럼 신소처럼 기운을 받아서 열심히 일하는 도의원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백사매민 여러분, 그리고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산수유 축제장, 이곳 백사에서 새해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힘듦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힘듦 속에서도 꿋꿋이 이 힘듦을 이겨내기 위해 노고해주시고 계신 이천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 힘듦의 말씀을 존경한다라는 말씀을 표현해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올해는 신축년 소띠의 해입니다. 우직하고 꿋꿋이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버티며 올해 소망한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이천시 시의원 김윤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와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다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엄태준 시장님과 원정호 위원장님께서 이런 좋은 행사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그 엄태준 시장님이 아주 그 시장님 된 데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또 자부심을 느낍니다. 예,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시장님을 잘 보살피고 또 위원장님을 여러 지도자님들이 잘 모셔서 백사면이 다른 그 동면국보다도 더 발전되고 행복한 그 고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축년에 여러분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다 모두 크락션 한번 눌러봐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치밀하게 올해는 짜서 모두 다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언택트하게 만난다는 그 자체가 아주 또 행복한 시간이고요. 또 우리 시장님을 모아서 또 이런 아이디어를 또 발췌한 어느 누군가 정말 아주 굿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올해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건강을 잃은 사람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거리두기 또 방역수칙 잘 지키셔서 건강을 잘 지켜내셔서 앞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마스크 벗고 활짝 웃으면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서학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백사는 다른 읍면동보다 발전되는 모습이 좀 빠르다라는 걸 느껴지고 있습니다. 교통 여건이나 주민 행복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변화되는 모습을 다른 지역보다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의원이 되겠고요. 그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그 터널 종점에 여러분과 함께 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민분들께 또 좀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시장님께서 한 가정 한 분씩 코로나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는 그런 행사, 그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그 시민분 행복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시장님과 함께 시민분들 백사 면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사 2장단 협회장을 맡고 있는 황인천입니다. 우선
이태진 시장님과 우리 원정호 위원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백사가 지금 제일 처음으로 해보는 행사라고 봅니다. 처음에 지금 저희는 한 50대에 한 100명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셨습니다. 이게 백사의 힘이고요. 백사의 아들이 오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저는 오늘 14개 읍면동 이장단 연합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시장님을 잘 모시고 섬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민과의 소통 행사에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 시장님께서 백사면을 방문해 주심에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또 이 자리에 또 오늘 참석해 주신 시의원님 또 단체장님 그 외에 주민 여러분께서도 참석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건의하시는 그 시장 뭐 또 백사면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분들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좋은 의견 내주시고 또한 거기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추운 날씨에도 이천 시장님, 저희 엄태주 시장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백사 위원장님, 원정호 위원장님께서도 이 준비를 하시다가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여러분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저는 이게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시의원님, 도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이 백사면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또 많이 그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의제를 많이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이렇게 되면은 차만 보이고요. 눈이 안 보이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각자 차에 비상등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제가 다들 계신 거가 눈으로 생각을 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 반짝반짝 하는 거 있잖아요. 비상등 그거 좀 다 좀 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오시고 이렇게 멋진 말씀해 주신 도의원님, 시의원님 그리고 우리 백사의 리더 되시는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크락션을 길게 힘차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오래 갈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이지 1년 넘게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우리 정부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정말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만큼 박수를 보내줄 만큼 정말 잘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많이 힘든 시기이지만 지금 잘 버티고 견뎌낸다면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는 세계에서 단연코 우리 대한민국이 1등 국가가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맨 앞에 우리 이천 시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면 크락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모가면에서 지금 제가 올라와 있는 이 무대 차량이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차량은 광주 바로 옆 동네 광주에서 계약을 해서 주문 제작을 한 차량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가 닥쳐서 행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계약을 포기하고 이 차가 그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저는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손을 잡고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무대 차량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행사를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올해 들어와서 연두순실을 14개 읍면동 쭉 돌게 됐는데 104면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잘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일기까지도 좀 더 좋아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더 따뜻해지고 이러면 더 좋았을 텐데 일기가 좀 고르지 못해서 그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해 그렇게 악재가 많았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4월 말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모가면에서 분리창고 화재가 있어서 39분의 그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큰 장마가 오랜 기간 지속해서 율면에 있는 산양저수지가 무너지는 정도로 그렇게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표되기까지 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인천 시민들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는 그 연대의식을 놓지 않으시고 함께 어깨동무해서 우리 공직사회와 함께 정말 열심히 협력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연말에는 우리 이천시가 재난관리평가에서 그리고 국민행복인원실평가에서 인방위평가에서 당당하게 대한민국에서 1등을 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 이천시민의 역량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그동안 우리 이천시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이면 이천에 와서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하고 싶은데 법률을 보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이천으로 오고자 하는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천에 오셔서 어렵게 오셔서 기업을 잘해서 세계에서 잘 나가는 기업이 되면 또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안 되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빠져나가면 인구가 줄어들고 또 그 공장을 쫓아가지 못하면 실업이 늘고 이런 사정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정치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정부를 설득했습니다. 해서 지난해 12월 22일 날 비로소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12월 30일 확정 고시가 된 네 번째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 우리 이천은 여전히 자연 보전 권역에 속하지만 여주나 양평, 가평처럼 생태 관광 휴양 벨트가 아니라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스마트 반도체 벨트 그 도시다 이렇게 해서 이천시만큼은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묶어서 이제는 이천시가 한 곳만 중요시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반도체 도시로서의 특색을 살린 그런 성장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합리적인 아니라면 중앙정부가 도와주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이천시가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게 우리 힘찬 크랙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백사에서 태어나서 백사의 자존심을 걸고 우리 이천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정말 백사의 아들이 이천시정을 정말 잘 이끄는구나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도 우리 백사의 발전을 놓치지 않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해 마음 함께해서 코로나 잘 이겨내고 연말에는 우리 덩실 덩실 춤추면서 우리 백사의 축제를 한번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 지역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이나 시정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차량의 비상등을 전멸하고 저희가 차량 번호를 지목하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신대기사는 최종국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그 시장 일정이 이렇게 바쁘신데 백사병민과 소통 행사를 열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 신대리 마을 진입로 신대천 교량이 차량 교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차량의 통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지난해 새로 교량을 건설해 주셔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 신대천 교량과 연계 신대리 마을 진입로 확장 공사를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그 예전에 형성된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나 도로가 협소하고 주위에 공장들도 많이 들어오고 뭐 개인사일지 또 주민 증가 등으로 인한 차량 태행이 많이 늘어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 신대 장동간 도로 확장 공사를 건의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저 함께 잘 들으시는 거죠? 내용이 잘 들리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 지금 신대리 마을 현안인데요. 제가 아파트 마을도 많이 가고 또 이제 그 전통 마을도 많이 다녀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을 건데 이렇게 우리 시민분들의 마음은 이천시 전체도 발전해야 되지만 또 백사면도 발전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의 이 불편, 예, 이 수건 사업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임기 중에는 이천에 있는 420개의 마을을 다 다니면서 그 마을의 현안, 그 모든 것을 다 들어드린다고는 말씀을 못 드려도 그 주요한 현안들을 하나씩 챙겨서 해결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신대리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도로 문제도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있으실까요? 저 바로 4905? 네. 예, 어딘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조비리에 사는 이장 정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해주시는 시청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마을 진입로가 좁아서 주민 안전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자익근로서 행사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또 주민이 한 200여 명이 넘습니다. 또 마을에 그 우리 요양병원이 300석 이상이 되는 그 병상이 있는데 오고 가는 차량이 너무 많아서 엄청 불편합니다. 먼저도 시장이 없었을 때 건의를 드렸었는데 아직 이게 그 잘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조업일이 자리꽃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 마을마다 이렇게 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신속히 지난번에 말씀도 주셨고 저희들이 그 진입하는데 그 큰 도로에서 좁아서 그 꾸불꾸불한 그 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민 여러분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손을 들 수는 없고 깜빡깜빡. 네, 전멸등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사면 이장단 교변형을 맡고 있는 황은철입니다. 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백사면 오전에 국지도 70호선 확장 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시장님께 지금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 우리 백사의 수건 사업이고 또 이천 시민의 수건 사업입니다. 너무 오래됐고요. 제가 말씀을 자세히 안 드려도 워낙 그 내용들을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 다니는 통행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딜레이가 되고 취소가 되고 보류가 되고 그렇게 오랜 시절 왔습니다. 해서 일정 부분 구간은 우리 이천시에서 감당을 하는 것으로 해서 중앙정부하고 조율하고 이제 그 5개년 계획에 바로 담아져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 이번에 얼마 전에 개통되었던 자동차 전용도도 그 5절 램프에서 또 제2영동 고속도로 거기까지 이어지는 차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속하게 좀 하루빨리 4차선으로 확정이 되어야 우리 백사 면민들의 그 통행거리 꼭 확보된다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 부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민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1673 차량 번호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3 예.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승마대지장을 맡고 있는 윤보안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림 송마대간 5층도로 확장 공사에 관련해 노선 추가를 건의드립니다. 건의드리는 위치는 송마리 735-15번지부터 도림리 256번지로 길이 0.43km, 폭이 10m입니다. 이 구간을 확구장의 경우 마을 주민 68세대 120명과 원적산을 이용하는 평균 100여 명의 등산객이 편의에 통행하는 등편을 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시내버스 진출입도 용이해져 보다 안전한 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의사항을 수정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니까 지금 저희들이 있는 곳이 도림리인데 바로 옆 동네 성발 1리하고 거기 연결되는 그 노바천 도로 확포장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면회를 통해서 면밀하게 그 지역 그 현장 방문도 하고 예 해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 연초에 이런 방식으로 예 이렇게 주민분들 만나고 하는 행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춥습니다. 저기 도립 1, 2에 사는 노인회 부회장인데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10년이 넘게 살고 있는데 저 지하철이 나와서 여기 가까운 도예촌역이 있는데 신둔 도예촌역 예. 그런데 송말리에 계시는 분 도림리에 계시는 분 경사리에 계시는 분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3시간에 한 대씩 들어오는 버스를 타고 이천역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해서 여기서 도예촌역까지 갈 수 있는 버스라든가 조그만한 무슨 그런 차를 하루에 두세 번씩이라도 오전 오후를 나누어서 해주시면 할머니들이 병원을 많이 갑니다. 서울로 분당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시청을 한번 찾아가서 건의를 하자 하고 있는 찰나에 시장님께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도 얼마나 그 불편이 대단한지 느낄 수 있고요. 예, 우리 그
전철이 개통이 되어서 힘든 역사가 만들어졌지만 우리 백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가는 그 일반 대중교통수단이 없어서 그 전철을 이용할 수가 없고 서울을 가고 싶어도 분당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으니 너무나 답답하다. 그러니 거기를 오갈 수 있는 대중교통편을 좀 마련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서둘러서 그런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획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여기서 못다하신 건의사항이나 고견은 백사면을 통해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끝으로 작년 10월 3일자로 부임한 원종호 백사면장님과 엄태진 시장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몇 분만 말씀을 주셨는데요. 마을마다 얼마나 현안이 많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천의 큰 사업보다 14개 읍면동별로 사업이 더 중요하고 또 읍면동별 사업보다 마을의 사업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을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은 바로 마을 단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은 마을의 그 현안들, 마을의 숙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하루하루 생활을 하시는데 겪게 되는 그 불편들 해소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시정을 살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눈을 보고서 얘기를 못하고 이렇게 차를 보고서 얘기하는 게 사실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도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드렸으니까 제가 코로나 상황이더라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지 않은데요. 추위를 이겨낸 봄의 꽃은 더 향기롭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날에 엄태진 시장님께서 백사를 첫 번째로 방문해 주신 것은 백사의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사면장 원종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사회단체장님, 면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백사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 성수석 도의원님, 서학원 의원님, 이규하 의원님, 김일중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백사 면민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엄태준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백사에는 변화와 도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민간 공공 임대 아파트 조성, 모전리 체육공원 조성, 국지도 70호선 확보장 추진 등 수천억 원이 백사에 현재 투자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잘 아시겠지만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수도권 규제를 스마트 반도체 벨트 지정으로 이천시가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의원님, 시의원님, 엄태준 시장님 정말 애쓰셨습니다. 올해 백사는 엄태준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차차 진행되고 면밀히 마음에 쏙 들 수 있도록 수시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님과 의원님께 전달하고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사면님께서 생활하시면서 불편해하시는 것들을 잘 챙겨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이런 의견을 반영하여 2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장님, 시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백사면의 변화와 도약에 걸맞는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여 백사 발전을 좀 더 가속화하고 사업도 발굴하여 시장님과 의원님께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백사 면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면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백사 면민과 함께 뜻을 세우고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엄태준 시장님, 성수석 도의원님, 서학원 의원님, 이규하 의원님, 김일중 의원님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모든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기나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힘내시고 특히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면민들께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백사면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